039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은는 동사는 1981년 설립된 오로라 무역상사를 모태로 1985년 법인 전환함.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캐릭터 완구를 상품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적 회사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생산 법인에서 제품을 생산 / 공급하고 해외 판매 법인과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캐릭터의 개발은 캐릭터가 갖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캐릭터 디자인과 캐릭터 완구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캐릭터 완구를 상품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음. 대시 인도네시아 및 중국의 생산 법인에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미국, 영국, 홍콩의 판매법인과 주요 시장의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에서도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라이센싱 및 캐릭터 머천다이징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재무 대시 판팔스, 롤리페투 등 신규 캐릭터 출시와 홍콩 사업본부의 매출 호조, 미국과 영국 법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 유형 자산 손상 차손 발생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신규 캐릭터 출시 확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완구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다.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개장 전 오로라의 시가 총액은 79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로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0위입니다. 오로라의 상장 주식 수는 1076만 2890주입니다. 오로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로라의 퍼은 17.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13,0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8번지억 원, 106억 원, 1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 원, 95억 원, 76억 원입니다. 오로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4번지 99%이고 유보율은 2394.22%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5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라의 2023년 7월 7일 기준